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 멍멍이는 제가 부르면 오고 원할 때 재롱을 부리고 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사는 아이예요. 정말 착해요. 그에 반해 제 고양이 올리브는 거의 저를 무시해요. 참치를 자기 밥그릇에 덜어주거나 만져달라고 조를 때 빼고요. 자리가 마음에 드세요, 페아? 저를 시종 보듯 해요. 우리 냥이를 사랑하지만 제 맘대로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인류가 고양이를 길들이고 집에 들인 지 만 년이 넘었고 이 과정을 자그마치 두 번이나 했다는 걸 들었을 때 놀랐어요. 우리 집 고양이는 제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신비롭고 제멋대로인 동물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였을까요?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 고양이를 스스로 원한 걸 거예요. 분명 고양이는 가축이에요. 가축은 우리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한 동물이라고 라틴어는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고양이는 스스로 가축화를 한 거예요. 그나저나 애묘인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첫 가축은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산 첫 동물은 개였어요. 개는 늑대의 후손으로 인간이 모여서 사냥을 하고 불을 피운 시절부터 우리와 가까워졌어요. 인간이 남긴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쓰레기를 뒤지고 인간에게 와서 남은 음식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아직도 그래요. 알았어. 라일리, 자, 먹어. 개는 인간이 사냥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됐고 양 같은 다른 가축들을 모는 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시기 고양이들도 사람들 근처에서 맴돌았지만 사냥을 돕는다거나 다른 가축을 모는 일엔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 과거 사람들이 고양이를 훈련시켜봤다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큰 고양이들은 토끼같이 우리들도 사냥감으로 생각하는 동물들을 잡아먹었지만 그렇다고 햇빛 아래에서 기지개를 켜고 동굴 안에서 빈둥거리는 동물을 굳이 사냥 파트너로 길들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 같은 게 아니에요. 농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곡류와 같은 농작물을 심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추수할 시기가 되면서 남은 식량을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쥐의 가축화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쥐들은 우리 집 어딘가에 살면서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반기지 않으니까요. 그 이유는 생김새보다도 함께 살기 안 좋은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곡식을 훔쳐먹고 사방을 어지럽히고 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징그러운 꼬리는 우리 선조들을 가위에 눌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쥐는 재빨라서 쫓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쥐 덫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양이들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게 되었죠. 고양이들은 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질리지도 않나 봐요. 우리들과 고양이의 관계에 대해 많은 걸 나타내는 특성이에요. 우리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고양이는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지만 다시 들어와요. 그래도 우린 잘 어울리고 있어요. 게다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쥐덮보다 훨씬 쥐를 잘 잡았죠. 사람들이 곡식을 저장한 곳엔 쥐들이 유입됐고 그 후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쥐들을 정리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고양이들에게 집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제일 따뜻한 벽난로 자리 앞을 주진 않았지만 결국엔 그들이 알아서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고양이와 말다툼하려고 한 적 있나요? 그리고 그들을 본딴 신전 몇 개도 지었어요. 아직도 우리와 고양이들 사이의 주종관계의 의심을 품고 있다면 이 사례를 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바스테트라는 고양이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 어느 쪽이 위인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로마인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고양이는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강아지의 주인일지 몰라도 고양이는 우리와 생활하는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차이점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강아지들 중 예를 들어 퍼그나 닥스훈트 그리고 푸들은 그들의 늑대류 선조들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었어요. 그들이 같은 과 동물인지 연상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흔히 얼룩 고양이라고 불리는 펠리스 케투스와 그들의 조상벌인 아프리카 들고양이 혹은 중동 들고양이라고 불리는 펠리스 실베스트리와 비교해볼까요?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이 키우는 고양이들은 펠리스 실베스트리와 매우 다르게 생겼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전 아니라고 봐요. 물론 좀 더 작고 더 상냥해요. 고양이 과학자들은 줄무늬야말로 두 개체 사이에 드러난 큰 차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알아요. 인정할게요. 저는 양말 짝도 못 찾아서 짝짝이로 신을 정도로 허술하고 과학자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얼룩 고양이와 그 조상이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어요. 사실 고양이들의 유사성은 인간과 처음 친해지기 시작했을 때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사는 고양이들과 그 선조들의 유전자 구성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털에 그려진 무늬가 그들을 구별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예전 고양이들을 유적지에서 찾아내도 털 무늬까지 상세히 알 방법은 없어요.
오늘날 고양이는 다양한 색깔의 털을 가지고 있어요. 주황색이나 검은색, 하얀색,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점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집 고양이들에게 절대로 볼 수 없는 무늬는 물론 두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표범 무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다양한 고양이 털 패턴과 색깔은 브리더들이 인공적으로 개량하기 시작한 1800년대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고양이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당시 개들은 이미 지금 알려진 종으로 다 분류가 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개들에게 특수한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켰으니까요. 투사견인 불독, 양을 치는 셰퍼드, 그리고 썰매를 끄는 허스키가 대표적이에요. 썰매에서 내려와 허스키야. 넌 썰매를 끌어야지. 하지만 고양이들은 인간과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도도함을 유지하고 단 한 가지 일만 했어요. 바로 쥐를 잡는 것이요. 단 하나, 점박이가 되는 것 말고요. 가정에서 키우는 모든 고양이들은 펠리스케투스인데 이 종은 표범과 연관성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 털에 점박이를 새기고 싶어하던 브리더들이 다른 종과 교배를 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했어요. 물론 그 성공률은 천차만별이었지만 사바나 옥시캣과 벵골 고양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이 반려묘로 적합한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이들을 키우는 건 불법이죠. 그들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냥 길에 보이는 공짜 고양이라는 팻말이 보이는 상자 안에 든 펠리스케투스를 택하세요. 아니면 우리 올리브가 그랬듯 어느 날 불현듯이 집에 나타나서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집사가 됐죠. 하지만 점박이 고양이들이 우리와 살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고양이는 자발적으로 가축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하고 곡식을 저장해서 쥐가 득실거려도 결국 운이 좋게 해결됐어요. 고양이들이 우리를 따라왔거든요. 예전부터 쭉! 과학가들은 그 시절 고양이들이 펠리스케투스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중국 중부의 콰누쿤이라는 마을 유적에서 최근 발견된 증거들을 통해 5000년 전 중국 농부들은 콰누쿤 고양이들과 매우 각별한 사이를 유지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펠리스케투스와는 다르게 이 고양이들은 표범 고양이였어요. 마치 인공적으로 개량된 벵골 고양이처럼요. 그래서 그들에겐 표범 무늬가 있었어요. 멋지죠? 중국인들은 고양이를 신성시하지는 않았지만 유적을 통해 사람들이 고양이들을 아끼고 각별하게 대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고양이들은 쥐를 먹었지만 사람이 주는 음식도 먹었어요. 고고학자들은 너무 정성스럽게 묻혀서 천년 동안 뼈가 그대로 다 붙어있는 콰누쿤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주인이 굉장히 아꼈다는 방증이겠죠? 그렇다면 콰누쿤 고양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고양이는 항상 신비로우니까요. 어떤 이들은 농부들이 다른 상인들과 무역을 하다가 펠리스케투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콰누쿤 고양이를 쫓아냈다고 믿고 있어요. 줄무늬가 농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100년도 더 된 민요인 고양이가 돌아왔다를 들어봤다면 고양이를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끔은 고양이 자의로 집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야생화되었다고 불러요. 수많은 야생 고양이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콰누쿤 고양이들이 스스로 야생화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어요. 집을 나가서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야생으로 나간 걸 수도 있어요. 오늘날 고양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에요. 미국에 있는 고양이 집사들만 해도 약 7,500만 명이나 돼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즐길만한 다른 멋진 영상도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누르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